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두 사람의 그 등장인물, 주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삶에 있어서 엘리사가 관계합니다. 개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운명이 각기 그 상반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운명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까이 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생 동안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여인은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이게 참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이름 모를 여인이 또 다시 재등장한다는 하는 것은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봐도 그렇고 이게 발견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여인이었다. 특별한데 이름이 없습니다. 이 특별한 여인, 이름 없는 여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녀를 평생 동안 정말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참 감동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이름 모를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름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이름이 모른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평생 동안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대상이 또한 우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열왕기하 4장에서 우리는 잘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사역을 할 때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먹을 것과 또한 쉴 것 또한 잠자리를 다 제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네가 뭐를 원하느냐 그렇게 바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아픔들을 헤아리면서 내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다. 그래서 아들을 그녀에게 선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죽죠. 그 모든 슬픔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에게 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그분에게 막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와서 이 몸을 대고 손을 대고 또한 가슴을 대고 계속해서 그 아이를 이제 문지르죠. 그래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기적을 맛본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이제 다가올 이 재앙에 대해서 엘리사가 걱정을 하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수넴 여인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기근이 7년 동안 임할 거니까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것, 네가 살고 있는 것 장소를 빨리 떠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 기근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근이 계속 되어가는 거 보고 좀 심각해지면 제가 떠날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정말 그 놓고 떠나기가 힘든 자기의 고향 땅,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것을 뒤로하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7년 동안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극심한 그 기근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요,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어디로 갔느냐면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거주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그 지중해에 보게 되면 이제 팔레스타인이 있고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 가운데서도 이 지중해 가장 가까운 곳이 그 가자 지역, 게아자 스트립이라고 해가지고는 이 팔레스타인 그 PLO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거기서 그 PLO가 거기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충돌이 많은데 요 가자 지역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하고 멀지 않아요. 그 접경 지역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보면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게 7년의 기근이 아주 전체적으로 이 그 당하는 기근이 아니고 하나의 북이스라엘 영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냥 바로 떠나는 겁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을 때 너는 이걸 떠나가라 빨리 피하라 한번 즉시 피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뒤로 돌아보지도 말아라. 그죠? 그 뒤로 돌아본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소금기둥이 된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떠나라 그럴 때 그냥 떠나는 가라 할 때 가는 겁니다.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떠났습니다. 7년 동안 블레셋 사람 땅에 우거했습니다. 나그네처럼. 참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러나 더 극심한 기근을 피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의 고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면 더 큰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그냥 장소를 옮기시면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더 큰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피하게 해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알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더 큰 고난이 나에게 혹시 닥쳐올까 봐 하나님께서 피신하게 하실 때에 그 장소에서도 우리는 좀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말이죠. 7년을 우거하다가 이제 7년이 다 합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보니까 어떻게 자기 집과 전토가 사실은 다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어쩌면 국가에게 다 환원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걸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왕에게 가는데 그 당시에 여인이 왕에게 직접 찾아갔다 하는 걸 보게 되면 아마 그 7년 사이인지 그 와중에 남편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 같아요. 아마 과부가 된 것 같습니다. 과부가 신원할 때 바로 왕에게 갈 수가 없어요. 이 하급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대통령이 바로 간다고 대통령 바로 만나줍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그런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급 공무원들 만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안 되면 또 상소하고 또 상소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호소하려고요. 끈질기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요, 이 사절에 보게 되면 그때 그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었던 게하시하고 이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행한 그 많은 모든 큰 일들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하시가 이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그 아이를 살린 이야기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여인이 와가지고 이 왕을 만나게 된 거죠. 이 만남이라는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아니 뜬금없이 턱 하고 게하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아니 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만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건데 어떤 때는 우리는요. 우리 만남이 우연이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래도 잘 아시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만남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게하시를 그냥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게하시를 만나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침 새벽부터 민낯으로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만 해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과 만날 이렇게 기쁜 우리 교회에서 만나라고는 예 생상상을 못해 상상을
저는 평생 그냥 캐나다 이민해서 캐나다에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제 계획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한국으로 갔다가 미국 갔다가 영락교회를 섬기다가 또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기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지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연을 만났다. 이런 가치, 이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 있던 디바인한 그 value, 가치를 주지 못한다면은요, 우리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서로에 대해서 그냥 경시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만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한 감사하며,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뜬금없이 아주 예상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 말을 하는데 그 여인이 저 여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놀란 거죠. 아, 이 엘리사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가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여인이구나 하고 그도 어떻게 해요? 특별히 왕이 여기는데 그 모든 재산을 환원하기 위해서 아주 따로 조사 기간을 만들어 가지고는 후원 기간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다 찾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제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다른 곳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낙심하는 그 여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그 역사, 그 이름 모를 한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그 애정과 그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그 반대의 운명을 맞이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럼 벤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입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아무리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탁 병에 들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병에 들어서 이제 죽어가게 되어 가운데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벤하닷이 그 병 중에 있을 때에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이 다메섹, 자기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도시 수도 이 다메섹에 누가 왔다? 엘리사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한 벤하당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자기 하사일이라고 하는 자기 오른팔이에요. 낙타 40마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거기에 짐을 쌌으니 그 예물을 쌌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보내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사에게 좀 물어다 달라. 내가 정말 이 병에서 낫겠느냐 아니면 내가 죽겠느냐 물어봐 달라는 거죠. 근데 보게 되면은요, 이 그 아람 왕이 그래도 실력을 믿은 것 같아요. 이 사람, 이 사무엘의 사람이 그 엘리사의 실력을 믿었다고 하는 거죠. 아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뭐 그 아람 군대가 뭐 도단성을 다 에워쌌는데 뭐 사마리아 성에서 완전히 포위가 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 그 아이를 살리고 뭐 기적을 베푸는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을 막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엘리사는요 적입니다. 적. 적한테 원수의 나라의 그 선지자에게 이 뭔가를 묻는다고 하는 거는요, 이것은 그 사람이 영적인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실은 신뢰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믿는 사람의 자세요,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게 되면 뭐 제네바 협정 같은 것도 이야기하지만 적군도 하나의 인격체로 해서 돌봐주는 것이 어떤 정신이냐? 하나님의 정신이요, 크리스천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가까운데도 믿지, 신뢰할 수 없는 친구 있죠? 그런 게 다 안 그러신가 봐요. 친한데도
뭔가 맡기지를 못할 것 같아. 예, 뭐 그냥 웃고 떠들 때는 그냥 신나게 떠드는데도 무슨 중요한 사건이 있고 뭐 중요한 걸 갖다가 컨설테이션하고 물어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예. 근데 저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진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다. 그런 사람이 있죠? 예.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어떤 때는 아픔을 아픔으로 갚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가면 나는 아주 성질이 못됐지만 그래서 저 사람한테 가면 나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잘해주고 좋은 말 해줄 거다. 정말 이 정도 되면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죽겠느냐 살겠느냐 이 병에서 낫겠느냐. 그런데 이제 하사엘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 모든 이 아람 왕의 그 종말을 보게 되면은 그러지 말고 좀 다메섹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찾아가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슨 점쟁이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병에서 낫겠느냐 말겠느냐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찾아가서 나 좀 고쳐주십시오 했으면 그래서 고쳐주고 예? 어쩌면 하사엘의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통스러운 그 몸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칠까 싶어서 그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아니 다메섹에 있는데 좀 만나러 가면 안 됩니까? 가서 그냥 정말 겸손히 그냥 무릎을 꿇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마음, 정말 안타깝고 찾아가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그의 운명이 조금 그래서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병이 낫겠느냐 물었느냐? 병이 낫는다. 그래도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에는 하사엘을 깊이 뚫어보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뭐냐면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가 이 성을 부시고 장정을 죽이고 아이를 갖다가 바위에다 맺혀서 그 머리를 깨고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부녀들을 그런 참혹한 짓을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또한 심판하실 것들을 보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사엘이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완전 포커페이스예요. 이걸 이 사람을 보고 이제 포커페이스라고 그러는데 13절에 보면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나중에 하사엘이 암살을 합니다. 아람 왕을. 그런데 이것이 충동적이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미리 다 계획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마음이 다 들켜버린 거죠. 다메섹에 있으니까 그 말이 전달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한 겁니다. 그러면서 확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필요하니까 낮춰버리는 거예요. 개 같은 내가 정말 주 앞에 개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사엘에 가서 어떻게 죽겠다는 말은 싹 빼버립니다. 그죠? 하고 뭡니까? 당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긴장과 불안을 다 하고 푹 잠에 드는데 하사엘이 보면 오늘 말씀 보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아람 왕이 덮고 있었던 그 요는요, 그 이불은 천과 가죽을 함께 엮어서 만든
이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확 적시면 이 불어나면서 이걸 덮으면요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예. 여러분 아람 왕이 걱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병으로 죽을까 말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어려움이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자기의 신복 오른팔. 오른팔이 그 인생의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거를. 제가 너무 비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사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이거 사랑이 사람이 나에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아꼈던 것이 어쩌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정말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운명을 봅니다. 항상 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항상 그 선지자에게 말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그 이름 모를 한 수넴 여인, 그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또한 그 긍휼하심으로 평생의 그녀를 보호하시면서 사랑하셨던 그 한 사람, 그 이름 모를 그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